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항을 가고 있는데요. 대진항하고 화진포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초도항입니다. 초도항 이렇게 조금 살펴드리고 대진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터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네요. 초도항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아까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끝 방파제 끝쪽을 보았는데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철수하셨습니다. 바람이 터져갖고요. 철수를 하셨고 한 분은 지금 안에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초도항을 조금 살펴드리고요. 대진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까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바람이 터졌다고 가셨습니다. 자, 테트라포트가요 각이 져갖고 위험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둥글둥글한 테트라포트는 더 좋은데요. 아,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동그라면 좀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각이 진 거는 위험합니다. 아, 두 분 다 철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낚시를 위험할 때 한 곳에서 낚시를 하시면요, 최소한 두세 분 이상 같이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한 분은 연락을 하셔야 되고 또 한 분은 주위 환경을 살펴야 되고 임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구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낚시를 바닷가 이렇게 테트라포트는 혼자서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꼭 두세 분이서 조를 이루어 갖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낚시를 하셨는데 삼치를 공략하신 것 같은데요. 삼치는 이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갈매기가 바람을 타고 있네요. 대진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으로 왔습니다. 대진항으로 왔는데요. 차들이 많네요. 이 안쪽으로 쭉 낚시들을 하시는데, 자, 여기는 망둥이 같습니다. 망둥이가 두 마리 물려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망둥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망둥어 같은데? 그러니까. 예, 망둥어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인데요. 고기 잡아 놓으신 분이 있어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닐이 돼갖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간을 해 놓으셨네요. 자, 예, 고등어가 좀 있고요. 정갱이도 잡아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요 모퉁이에서 보면 이쪽 저쪽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이쪽으로도 계시는데 차에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에 차에 비해서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자,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 시간이 소강 상태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기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또 딱 시간이 맞아갖고 잘 맞아서 고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고기 잡아놓은 양, 그 양을 보고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야진만이 선조님 맞으시죠? 예예예. 예, 예. 자, 고등어 회를 떠갖고 회를 드시고 있네요. 저보고 한 점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한 점 네,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조항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반짝이었습니다. 아침 반짝. 계속 말이 나가 바람이 부니까 안 나오네. 계속 말이 나가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반짝했다고 그러시네요. 자, 여기 요 전갱이네. 감사합니다. 자, 학꽁치가 올라왔습니다. 학꽁치는 어디를 가도 많이 나옵니다. 자, 고기를 잡아서 회를 뜨셨는데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자, 망에 고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강해가지고요. 망이 있는데요. 망 안에 고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돼지랑에는 아침에 반짝하고 말았답니다. 안 좋네요. 아. 아침에 바람 불기 전에는 예. 제법 나왔어요. 아, 그래요? 바람 불고 나서는 아. 자, 바람이 많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고등어 영상 찍으러 왔는데 고등어가 너무 맛있네요. 전갱이도 맛있고요.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어제. 어제 많이 났다고요? 네. 어제 12시까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왜 한동안 활동 안 하셨어요? 상치. 내가 봤을 때 도세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바빠가지고요. 자, 히트 고등어 같습니다. 고등어죠, 예, 자, 반응이 와, 야, 이게 뭐죠? 아, 고등어 무리가 들어왔나, 지금? 들어왔네, 고등어. 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학꽁치가 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요거는 고등어입니다. 아, 예, 고등어입니다. 자, 예, 이게 고기 튀는 겁니다. 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아지죠? 아지. 아, 고등어예요, 고등어. 예. 네. 자. 이제 또 피딩 타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어 한 점 더 얻어 먹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들 해도 떠서 예, 떠서 드시고요. 50마리를 다른 분을 예, 드렸다고 합니다. 나눔을 하셨네요. 오전에 이른 시간에 예,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인데요. 하늘은 많이 흐려 있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아, 여기가 지역이 먼 곳이다 보니까 물론 일찍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좀 예,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어는 많이 잡아놓으신 분이 없고요. 학꽁치는 그래도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요. 아침에 좀 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예, 학꽁치가 돼지랑에는 그래도 꽤 크네. 사이즈가 큽니다. 예, 학꽁치가 이제는 많이 자랐습니다. 떨어졌어요? 아, 빠졌습니다. 아깝네요. 빠졌습니다. 자, 학꽁치는 엄청 튑니다. 고등어도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돼지랑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 고등어가 좀 예, 반짝했고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 대신 학꽁치는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 아마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안 나옵니다. 학꽁치는 진짜 재밌어요.